안녕하세요. 네, 한의사 한동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면역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개념을 좀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깨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인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요. 면역 반응은 적절하게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과잉 항진돼도 안 되고 예민해도 안 되고 과민해도 안 되고 그러면 알레르기 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고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도 안 되고 그러면 암이나 면역 결핍증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적절한 시소처럼 적절한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세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 가지 방법만 아시면 여러분들의 면역력은 완전 깨어나는 거죠. 졸리시죠? 이따가 제가 깨워드릴게요. 자, 그 세 가지 방법은 바로 삼보입니다. 삼보. 3보는 식보, 동보, 신보. 식보는 잘만 먹어도 면역력이 깨어난다. 동보는 운동만 적절하게 잘해도 면역이 깨어난다. 신보는 신보를 잘 써야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면역력이 깨어난다. 그렇죠? 원래 이게 이 3보는 신보 대신에 약보입니다. 한의서에 있는 내용인데 다 해보고 안 되면 약을 써라. 약보인데 이 약보 대신에 신보로 바꿨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식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물. 물입니다. 물. 인간은 물로 태어나서 점점 말라갑니다. 난자가요. 99%가 물입니다. 태어난 갓난아기는 90%가 물이에요. 여러분들 성인, 좀 젊은 친구는 70%가 물이고 옆에 계시는 어머니는 60%가 물입니다. 노인으로 가면 갈수록 물의 양이 줄어들어요. 죽기 직전에는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당연히 수분의 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요. 뭐 어떤 작용이 있어요? 항노화 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노폐물을 제거하는 그런 작용이 당연히 있겠죠. 땀으로 소변으로 노폐물을 제거하는 그런 중요한 게 항노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약입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피부 가려움증 없어지죠. 항히스타민 작용이 있습니다. 진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물은 진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면역체계를 안정시켜줍니다. 차분하게 만들어져요. 근데 요즘 애들이 물을 참 안 마셔요. 그렇죠, 물을.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주 건강하게 생기신 분이 있고 아주 약하게 생기신 왜소한 분이 있으신데 지금 썩소 날리신 분은 건강하게 생기신 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래요. 성인은 하루에 물을 2리터를 먹어야 된다. 성인은 하루 2리터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소하신 분이 2리터를 먹다가 부종이 생깁니다. 너무 화장실 때문에 힘들어요. 성인은 2리터가 아닙니다. 체격에 따라서 나눠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기 체중, 키 나누기 100. 이게 물의 양이에요. 170cm, 60kg 더하면 얼마예요? 230 나누기 100, 2.3리터.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면 예를 들어서 뭐 180cm에 100kg. 엄청난 물. 2.8리터?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체중에 맞게 물의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제 물을 마실 때 보면 벌컥벌컥 마십니다. 벌컥벌컥. 근데 이건 건강한 물 마시기가 아니에요. 동의보감에는 물을 어떻게 마셔라? 갈증이 생기기 전에 조금씩 자주 마셔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은 이제 갈증이라는 건요. 우리가 몸에 탈수가 일어났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렇게 수분이 부족해요. 그러면 갈증이 생기잖아요. 그 이유는 뇌에 갈증 중추에서 야, 물 마셔. 아, 갈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갈증이 생길 때마다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지속적인 탈수 상태인 거죠. 그렇잖아요. 갈증이 생기기 전에 마셔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식사 전 한 30분 전 이전에 마시고 식사 후 최소 1시간 이후에 마셔야 소화 상태, 위산이나 소화액을 희석을 덜 시키기 때문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물이 없으면 밥을 못 드신 분 있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국 없으면 밥을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라도 국물이나 물의 양을 조금만 드시게 되면 물도 가수분의 작용에서 소화
재료도 쓰이니까 조금씩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 물의 온도는 미지근한 온도가 좋아요. 요즘 냉장고 때문에 우리 애들 참 힘들어합니다. 면역력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종의 찬물도 자극이에요. 저는 냉온욕 하는 거예요. 찬물만큼 뜨거운 물만 그런 것보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가장 건강한 물을 마시는 겁니다. 또 하나 갈증이 생긴다 그래서 또 많이 갑니다. 어디 커피숍 그래서 뭐야 그 냉커피 아이스 커피 막 마십니다. 그다음에 또 갈증 있어. 야 우리 생맥주 한잔 할까? 생맥주 마십니다. 갈증 있을 때 커피나 알코올을 마시는 거는 탈수를 더 유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카페인과 알코올은 이뇨작용이 있어요. 얼마만큼 있냐면요. 카페인은 1.5배. 예를 들어서 커피 100을 마시면요. 150이 소모됩니다. 어차피 들어오는 물량 나가고 내 몸에 있는 500도 데리고 나가요. 갈증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술도 약 1.2배. 들어온 양 나가고 내 몸에 있는 0점, 그러니까 20% 정도를 또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맥주나 커피는 물을 마시는 방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맹물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식보.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뭐 보조 T세포 1번군, 2번군.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 균형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역의 상태를 적절하게 억제도 시켜야 되고 면역 상태를 조절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 강황입니다. 강황. 하나 나왔나, 강황.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요. 면역 억제 작용이 있고, 면역 조절 작용이 있어요. 강황이 이제 칼에 많이 들어있어서 많이 아시는데, 한방에서는 강황은 성질이 따뜻하다. 맛이 쓰고 맵다. 그 다음에 기혈을 소통시키는데 최고다. 그래서 진통제로도 많이 썼고요. 관절통 치료하는 데 많이 썼고, 타박 손상. 어혈이라고 표현한 거 있잖아요. 제반 혈액순환을 이렇게 건강하게 하는데 강황이 최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리통에도, 생리불순에도 굉장히 많이 썼었죠. 근데 이제 강황 색깔이 노란색이잖아요. 이게 커큐민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강황의 한 3에서 6% 정도 되는데 이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면역 억제작용을 합니다. 면역 안정작용을 해요. 소염 진통작용을 합니다. 연세가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매 걱정되시는 분 있잖아요. 치매를 예방하는 작용을 해요. 인도 사람들이 강황을 많이 먹잖아요. 미국보다 인도 사람들이 치매 환자가 4분의 1이래요. 이유를 어디서 찾았느냐? 강황이에요. 강황. 강황을 많이 먹으니까 건망증, 치매에도 좋고 참 재밌습니다. 강황에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또 이 강황에 이렇게 향이 있어요. 향. 이게 독특한 향이 있거든요. 이게 투메론이라는 향인데 이 커큐민과 그러니까 색을 내는 커큐민과 향을 내는 투메론이 이렇게 협동. 야 우리 일을 같이 해보자. 너는 색이고 나는 향인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 뭐? 소염작용. 같이 만나게 되면 소염작용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특한 향도 이게 무슨 향이야? 무슨 냄새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것도 잘 챙기시고 또 이제 강황을 이제 먹는 방법은 가루로 내서 드시는 겁니다. 간단해요. 참 여러분들 카레 드시잖아요. 카레. 카레가 원래 이름은요. 커리. 뭐 발음이 어디서 C-U-R-R-Y 커리. 근데 거기에는요. 강황 성분이 소량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10여 종 이상의 향신료로 만들어진 게 커리잖아요. 뭐 정향, 계피, 뭐 샤프란, 뭐 진피 뭐 그런 회향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렇게 강황이죠. 그래서 제대로 강황의 효과를 보려면 커리를 드시는 게 아니라 강황을 가루 내서 드시면 됩니다.